네, 이번 순서는요, 공채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한 명의 취업 준비생을 한 달 안에 취업의 짱으로 만들어 드리는 시간, 바로 일치 우월장 시간입니다. 네, 한 달 동안 취업 준비생 한 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요, 목표 기업에 맞도록 잘 코칭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끝장 코치의 달인 소개해 드릴게요. 커리어 개발 연구소의 고기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많이 더웠습니다. 많이 더워가지고 평소에는 제가 여름에 뭐 선풍기만 틀어놓고 잠 잘 자는데 네. 이번 주에는 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 이렇게 에어컨을 딱 켜봤는데 에어컨을 켜면 잠이 잘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기세 때문에 전기세가 굉장히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왔는데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전기세 걱정 없이 밤새도록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잘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성공이고 행복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해봤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일치월청을 통해서 예, 전기세 걱정 없이 예, 저와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잘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치월장. 그거 저기 그렇게 막 책임감 없게 얘기하면 안 돼요. 책임감 있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전기료 그 다 대주시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취업을 시켜주겠다. 계획이죠? 유전 표현이죠.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자, 더위에서 시작해서 뭐 에어컨, 전기세 결국에는 취업을 진짜 시켜드리겠다 이런 자신감을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취업을 통해서 에어컨 마음껏 틀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 시간 통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많이 두드려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치월장의 또 다른 주인공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성재 학생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학교 기계공학부 이성재입니다. 네, 이제 자동이네요, 자기소개가. 아유, 씩씩해졌습니다. 많이 자연스러워졌죠. 맞습니다. 그래요. 예. 일치월장 이제 이성재 학생이 나와서 시작을 하고 2주가 지났고 오늘이 3주차잖아요. 3주째. 그래요. 네. 그동안 뭘 느꼈는지 뭐 오늘 나온 심정이 어떤지 여러 가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 지난 2주 동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 예. 하루하루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3주차인데 제가 이제 1주차 때 우리 저 이성재 학생 너무 좀 힘이 없어 보이고 눈빛이 좀 초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보니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늠름해졌고 좀 좋아졌죠? 예, 자세도 굉장히 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고다졌다고 해야 될까요? 예, 좋습니다. 자, 수장님 오늘은 그 어떤 컨설팅으로 우리 저 이성재 학생을 일치월장 시켜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는 면접입니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자기소개서 100번 통과를 해도요, 면접에서 한번 떨어지면 그냥 백수예요. 네. 그래서 성재 학생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면접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그렇죠. 제 생각에는 면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취업이 되려면 면접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면접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답은 사실은 먼저 말한 게 정답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떨어지면 그냥 백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소개서 합격해서 면접에서 떨어지면 또 백수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두 번째 또 중요한 이 면접을 할 건데 취업은 제가 항상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현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뭐 자기소개든 면접이든 딱 똑같이 표현은 중요하고 잘해야 된다.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바로 표현은 첫 번째 두 갈씩으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두 갈씩이고요. 세 번째 두 갈씩이고 네 번째 두 갈씩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취업의 표현은 두 갈씩으로 시작해서 두 갈씩으로 끝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익 창출에 필요한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두 갈씩이고 그래서 취업에 있어서 표현은 두 갈씩이 중요하다. 그런데 면접에서 두 갈씩은 바로 1분 자기소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두 갈씩이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소장님께서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해주실 때도 헤드라이팅 기법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자기소개서뿐만이 아니라 면접 전반에 있어서 두 갈씩이라면 1분 자기소개를 말하는 건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취업은
이 미팅에서 솔로 탈출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네.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백수 솔로, 예, 취업 커플 이런 말들을 하고 나는데 네. 그 미팅에서 성공 여부는요 첫 3초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네. 미팅에서 성공 여부는 외모에서 판가름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물론 이 외모는요 머리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옷에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입는 옷들 그리고 뭐 화장품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접은 좀 더 컴플리케이트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면접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복장과 머리 모양이 어느 정도는 정말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어느 게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뭐 행태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면접에서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바로 1분 자기소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잘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취업이 면접에서 합격이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가 면접에서의 두 갈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 그 취업하신 분들 이제 제가 인터뷰를 좀 해보면은 1분 자기소개서를 못했는데 합격했다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만큼 1분 스피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1분 자기소개 좀 어렵거든요. 중요한 만큼 또 어렵습니다. 네. 비결을 또 들어봐야 되겠죠. 네, 비결. 네, 이런 거 참 이런 게 이제 노하우고 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화면을 통해서 우리 재건 씨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분 자기소개서의 비밀. 재미없으면 안 듣는다. 자, 그리고 A4용지 10포인트로 5에서 6줄이면 충분하다. 자, 그리고 1분 자기소개가 꼭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는 말자. 반복 연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저까지. 네. 첫 번째가 저는 눈에 확 띕니다. 뭐 아무래도 그 제가 누누이 저도 방송하면서 얘기하는 게 방송은 항상 재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재미가 있어야지 좀 시선을 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그를 준비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개그가 이어지면 안 되겠죠? 아, 그렇죠. 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안녕하세요. 키영만입니다. 가는 세월 그리고 뭐 이런 뭐 누구를 뭐 성대모사를 합니다. 누구 한 거예요? 키영만입니다. 키영만. 예. 그런데 이제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면접관들은 40대, 50대인데 자기들은 굉장히 재밌다고 B1, A4 뭐 아니면 뭐 시스타 이런 누구의 어떤 성대모사를 하면 잘 모릅니다. 어른들은. 그러면 네, 자기는 재밌는데 어른들은 모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렇죠. 이게 성대모사 이 개그를 꼭 하라는 게 재밌는 게 이 개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이분들은 이익 창출에 필요한 역량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역량에 관련된 얘기만 하면 충분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요. 개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개그 안 하니만 못합니다. 예, 개그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네. 그분들 연령대 맞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성대묘사라든가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건 정치적인 건 좀 약간 위험하기도 하고 예,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꼭 성대모사를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꼭 내가 꼭 표현하는데 정말 필요하다.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이게 정말 적합한 이 성대모사다라고 했었을 땐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거의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리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가급적이면 개그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이야기를 재미가 느껴지도록 두 번째로 넘어가자면 10포인트로 5-6줄 안에 그걸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소재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소재는 이 직무랑 말 그대로 역량과 관계가 있는 그리고 역량의 우선순위상 비교적 높은 거 이런 것들 위주로 한 1분 자기소개를 한 5줄 정도만 구성을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 5줄이라는 게 상당히 굉장히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말을 또박또박 하다 보면 굉장히 깁니다. 제대로 하게만 되면. 근데 이게 넘어가면 1분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1분 자기소개라고 해서 시간을 쟀는데 요즘에는 시간을 안 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한 40초에서 50초 정도만 준비를 하셔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네, 말을 하면서 이제 1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필요는 없다.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안 해도 될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우리가 이제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력서에 있는 뭐 경력상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얘기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1분에. 이런 때는 안 하는 게 좋다. 딱 하나만 비유적으로 하고 또 연애처럼 이제 비유를 하자면 어느 정도 밀고 당기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미스테리를 남겨두면 면접관들도 이 미스테리를 가지고 면접을 진행할 때 질문인 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때 자세히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이렇게 1분 자기소개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성재 학생이 준비를 했죠? 네. 그렇죠? 일주일 동안. 이 포인트 짚어주신 것 중에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어요? 일단 저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감이 전혀 오지 않아서 이거 제가 써온 거는 지금 지울 수 있다면 빨리 지웠으면 그러고 네. 싶습니다. 처음에 쓴 건 좀 창피하군요. 이제 네, 생각하니까. 그때는 아예 몰랐기 때문에 네, 전혀 이거랑 맞지 않게 썼던 것 같습니다.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성재 학생이 1분 자기소개서 준비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책임감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지원자 이성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교내 산학협력단에서 일을 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휴학하기 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른 학생으로 교체되지 않고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군 시절에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혼이 날 만큼 일을 열심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맡은 일에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일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지원자 이성재였습니다. 네. 이렇게 했구나. 네. 이성재 씨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준비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점수는 30점 드립니다. 왜요, 왜요? 아,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예. 근데 저는 뭐 시청자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화면으로 이렇게 덮이는 바람에 못 보셨겠지만 성재 학생이 읽지를 않았어요. 이 보면서 읽지를 않고 그대로 외운 거거나 혹은 연습한 거를 카메라를 보면서 그대로 하더라고요. 네.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연습을 충분히 했구나. 이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높은 생각을. 근데 자기소개에서는 원래 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기본인데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 잘 안 들립니다.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사 담당자도 사람인데 아침에 예. 뭐 부인하고 싸우고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일단은 듣다가 뭐 어느 순간 이 포인트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역량과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 내가 꼭 굳이 안 들어도 얘는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은 콩밭에 가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재미없는 자기소개서고 그 전형적인 그런 처음 작성해 본 그런 것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의 잘 안 들립니다. 키워드들이.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저 말하는 거하고 또 글을 읽는 거하고 느낌이 확 다르니까요. 네. 말하면서 이게 좀 또 자기가 생각했던 거나 달리 또 다르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또 볼까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수정한 1분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더 보시고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자. 운명은 내 편이다. 안녕하십니까? 기아자동차 지원자 이성재입니다. 영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스피킹 더 못했습니다. 그런 저의 군필 주특기는 외국인 VIP 전용 운전병이었습니다. 때론 영어로 어떤 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짜내고 짜내다 보면 10년 전에 배웠던 영단어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그저 진땀을 흘리며 웃고만 있었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소통의 99%는 진심이란 것을 말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임했을 때 운명은 항상 저의 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진심으로 기아 자동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명을 믿으십니까? 2016년 운명은 저 이성재가 소속되어 있는 기아 자동차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아까보다는 좀 낫긴 한데 그래도 저는 내용이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두리뭉실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우리 홍선혜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예. 잘 들리지는 않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글을 읽으면 내용은 참 좋았는데 이 말투가 좀 딱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좀 더 자연스러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소장님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내용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리고 네. 저도 이제 재근 씨 아까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성지학생을 봤어요. 근데 이거 어떤 대본을 안 보고 카메라를 보고 계속 카메라는 안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보고 연습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 모습만 봤을 때는 야, 이거 정말 제가 이런 선택들을 이렇게 하게 한 걸 정말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조금 딱딱합니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부분을 좀 수정하고 고치고 해서 정말 자연스럽고 정말 잘 들릴 수 있도록 예, 카메라를 보면서 연습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일단 내용이 비포 애프터가 확 달라졌잖아요. 일단 표현 방식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필요가 있겠지만 네. 연습을 좀 해야 되겠고 내용 면에서는 굉장히 귀에 좀 잘 들어오는 내용으로 확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번 컨셉에서 애프터에서 중점적으로 코칭을 해주신 건 뭔가요? 바로 중간에 단어 하나를 네. 그냥 뛰어넘고 그냥 안 얘기하고 왔는데 사실 이번 컨셉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데스티니, 운명입니다. 운명. 운명처럼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네. 그런 컨셉으로 작성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이제 그 소장님이 또 수정한 거 한번 볼까요? 봤고요. 네, 네. 이제 수정한 걸 봤고요. 네. 성재 씨가 보기에는 어때요? 이번에 수정한 거 봤잖아요. 비포에 네. 비해서 애프터가 어떤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겠고 제가 쓴 것보다 더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일단 내용이 좀 더 흥미로운 것 같고 제가 네. 쓴 거는 너무 별 이렇게 책임감이라는 그런 단어는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들 가지고 있는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흥미를 끌지 못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성재 학생이 카메라 보면서 그래도 말하듯이 읽지 않고 그렇게 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연습 많이 했나 봐요? 일단 네, 소장님이 써주신 거기 때문에 저 배운다는 입장으로 연습을 해왔습니다. 아, 예. 이런 자세 굉장히 좋지 않나요, 소장님? 예, 맞습니다. 이 자세 굉장히 좋고 훌륭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컨설팅을 성지학생을 할 때 이게 제가 컨설팅을 했던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성지학생은 따로 제가 했던 얘기들, 컨설팅을 했던 내용은 한 30%밖에 없고요. 그리고 네. 제가 보니까 성지학생이 굉장히 많은 어떤 달란트들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란트가 있다. 이건 너만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계속했더니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한 번도 대사를 안 보고 하는 것만 해도 이거 굉장히 노력 많이 한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좀 더 자연스럽게 눈에 힘을 주고 어느 정도 어떤 행동 패턴들을 주면서 자연스럽게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1분 자기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면접에서 두 가지씩은 성공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제가 코칭을 어느 정도 해서 올 테니까 한번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며칠 만에 좋아진 모습 보니까 다음 주에는 어떻게 좋아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커리어개발연구소의 고기환 소장님 그리고 취업준비생 이정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